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오늘은 외도 중인 남편을 상대할 때 흔하게 벌어지는, 아마도 여러분도 덮어놓고 감정적으로 남편을 상대하다가 실수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하지만 실수하신 거에 대해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아내들이 뭐 이런 실수를 벌이거든요. 그게 다 감정을 앞세워서 대응하다가 벌어진 일들입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 좀더 일찍 여러분 곁에 있었다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자, 지나간 일들은 이제 흘려보내시고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죠, 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도 중인 남편을 겨냥한 흔한 아내의 실수. 첫 번째, 이혼을 무기삼아 남편을 협박한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아내가 느끼는 배신감, 분노, 절망, 뭐 이런 게 이만저만 아니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대응법은 바로 이혼 결심입니다. 에이, 더러운 새끼, 이제 너랑 끝이다, 이씨. 이혼한다고 확 겁을 줘가지고 이번 기회에 외도한 것도 응징하고 그동안 좀 느슨해졌던 정신 상태도 바로잡아야겠다고 여러 노림수를 복선에 깔고 남편을 협박합니다. 그런데 아내분들이 크게 착각하시는 것이, 이렇게 이혼하자고 하면 남편분이 혼비백산해서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빌면서 다른 벌은 다 받을 테니 이 이혼만은 거둬달라며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할것 같습니까? 부부에게 이혼은 진정한 최후의 카드인 거예요. 아무 데나 섣불리 내보이는 카드여선 안 되죠. 마치 연애할 때, 아, 이제 우리 그만 만나, 뭐 이렇게 하는 차원과는 졸라 다른 겁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홧김에 던질 카드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 카드는 인생에 딱한번 결혼 생활을 정말로 끝내겠다고 할 때, 그때 던지는 최후의 카드입니다. 물론 첫 번째 남편 외도를 아는 순간 정말로 정이 떨어져서 딴년하고 물고 빨고 뒹굴렀을 그 더러운 놈하고 다시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다면, 아, 이혼하셔야죠, 당연히. 그렇더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법적 검토를 전문가와 요리조리 다 마치고, 그리고 독립 준비를 다한 후에 던질 수 있는 것이 이혼이라는 카드입니다. 상간녀에게 마음이 홀딱 가 있는 남편은 아내의 이혼 통보를 받게 된다면 이게 웬 떡이냐, 양팔 들어 환영할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상간녀에게 달려가 두손꼭 맞붙잡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역시 우리는 좀 늦게 만나긴 했었어도 하늘이 맺어진 인연임에 분명해. 아니, 골칫덩어리였던 아내가 순순히 길을 터주는 거 봐. 이제부터 남편은 대놓고 외도를 할수 있습니다. 더 환장하는 것은 이혼 숙려 기간에 남편은 이미 결정한 듯 상간녀와 놀아나느라 정신없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 느닷없는 이혼 통보로 남편을 응징하려는 여러분의 결정을 뒤늦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이거 상관님만 좋게 생겼거든요. 잘못된 결정임을 뒤늦게라도 깨닫고 아내가 이혼 결심을 거두어들이게 되면 이제는 오히려 남편이 이혼해달라고 안달랍니다. 아, 아내로서 딴 여자에게 떠나겠다고 하는 남편 붙잡고 있는 것만큼 비참한 일도 없을 뿐더러, 아내가 이혼 결심을 거둬들인다고 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는다는데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히 뚜껑 열려 김이 무럭무럭 날 만큼 분노가 가슴속에 치솟아도 상간녀의 정신 팔린 남편에게 이혼하겠다고 마음에도 없는 협박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도 중인 남편은 아내의 이혼 결심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용서조차 빌지 않을 거니까요. 아내가 떠나기로 했으니 이제부턴 비밀연애 끝! 공개연애 시작입니다. 아유, 그 꼴은 더못 봐주잖아요. 명심하십시오. 이혼은 일생일대에 딱한 번, 최후에 써먹는 카드여야 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외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